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영어로 말하면 온몸이 화끈화끈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줘요 썬킴과 케일은의 영원하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입니다. 자 우리 케일린 선생님을 보면은 참 그 데피니션 정의로 동안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시는데요. 네. 비결이 뭐예요 동안 비결이? 동안이요 잠 많이 자는 거요? 아 그래서 역시 미녀는 잠꾸러기란 말이죠. 또 다른 동안 비결 말씀드릴까요? 네. 끝없이 공부라고 배우는 것이 동안의 비결이라고 하더군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동안의 비결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는 동안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부도 있지만 저희 영어 날다 윙을 통해 가서 영어 공부를 또 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최고의 방법이죠. 최고죠. 네. 벤자민 버튼이 되시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죠. 이렇게요. 자 오늘도 알찬 시간 준비했는데 한번 공부해보러 들어가 볼까요? Alright. 영어 날다. 윙! 케린 선생님은 그 하우스 클리닝, 청소를 직접 하세요? 제 방은 직접 해요. 아유, 거실과 네. 부엌과 마루는요? 엄마가. 혹시 여기서 청소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청소 싫어하시는 분 다 손을 드시네요. 아까 저한테 마이크를 달라고 눈빛을 보내고 계시는 어머니 저기에 마이크 좀 청소를 왜 싫어하세요? 그 왜 시지프스 신화 보면은 돌 올려놓으면 다시 내려오는 거 밟았잖아요. 오, 예. 그것처럼 금방 원상복귀가 돼요. 이런 그럼 왠지 또 부러워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청소를 잘하는 뭐 로봇가 있나? 아 청소 마법 해리포터에 나왔던 로네 엄마가 하는 것 같은. 저 썬킴을 보니까 뭐 닮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브라카 다브라?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 그분. 로드 볼드모트요. 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네. 해리포터 생각하신 거죠 설마? 해리포터 안경이잖아 지금요. 안경만. 자 오늘은 저희가 청소에 관련된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I swear I'm gonna 뭐뭐인데요. 진짜 약속할게요, 맹세할게요, 뭐뭐 할 거예요 라는 뜻이죠. swear가 맹세하다는 동사잖아요. 네. I swear 라는 노래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반드시 이거 꼭 할 거야. 맹세할 거야. 에비언스가 I swear I'm going to 뭐뭐뭐죠. 그렇습니다. going to인데요. 그걸 줄여서 gonna로 많이 구어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나는 꼭 갈 거야. I swear I'm gonna go. 지난번에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갈 거야. I swear I'm gonna go. Okay, I believe in you. Okay. 다른 얘기 한번 줘봐요, 한번. I swear I'm gonna clean. 엄마가 숙제하라고 그랬지? 엄마 꼭 숙제할게요. I swear I'm gonna do my homework. 이 되는 거죠. I swear I'm gonna study English. 이번에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반드시 통과할 거야. I swear I'm gonna pass the test죠. I swear I'm gonna watch 영원하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연기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기력까지 대종상 어머니가 세 분 계시는데요. 자 감정을 놓고 한번 왜 웃으세요? 감정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꼭 할 거야. 맹세할 거야. I swear I'm gonna. 거기까지 한 다섯 번만 해볼까요? 감정을 넣어서 시작. I swear I'm gonna. I swear I'm gonna. I swear I'm gonna. I swear. I'm gonna. I swear I'm gonna. 난 꼭 갈 거야. I swear I'm gonna go. 나는 꼭 일어날 거야. I swear I'm gonna wake up. 나는 꼭 숙제할 거야, 엄마.
I swear I'm gonna do my homework. 이죠. 자, 오늘도 대화가 준비돼 있죠. 네. Sweetie, when are you going to clean your room? I swear I'm gonna clean this weekend. You said that last week. But mom, I have so much homework. Sweetie, yeah. When are you going to clean your room? 방 청소는 언제 할 거니? I swear I'm going to clea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꼭 청소할게요, 엄마. You said that last week. 지난주도 똑같은 말을 했잖니. But mom, I have so much homework. 엄마 근데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대화죠? 아, 그래요? 네, 저희 집에서도 많이 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똑같이 얘기해왔어요. 숙제는 안 하셨군요. 아니요, 방 청소를 안 한 거죠. 아, 네. 네. 표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Sweetie, when are you going to do your homework? 좀 말이 많긴 한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When are you going to 하면 뭐뭐를 언제 할 거니잖아요. Do your homework, 방금 했었던 표현이죠. 숙제를. 그러니까 when are you going to do your homework 하면 숙제를 언제 할 거니? 라는 뜻이죠.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막상 또 쓰려면 안 나오니까 한번 우리 자녀분, 아들, 딸이 숙제는 안 하고 있어요. 얘야, 숙제 언제 할 거야? 영어로? When are you going to do your homework? 근데 캐리쌤, 네. 스위리가 뭐예요? 달콤한 사탕은 아니죠? 네, 스위리는요, 애칭이에요. 자녀분들에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남편분들에게도 사용하셔도 돼요. 이게 그 애칭인데 여러분들, 스위리가 예전에 그 트위리 버드 기억나세요? 머리가 이만큼 큰 새예요. 트위리가 원래는 그 스윗인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시옷 발음을 잘못해서 삼촌 사탕질을 땀뜬 따땅도 이러잖아요. 그거 같이 미국 꼬마애들도 스윗이 발음에 그 S 발음을 못해서 트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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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거든요. 그래서 트위리 버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twinkle twinkle little star 할 때도요. 애들이 부르는 거 들어보면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이렇게 들려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방 청소를 넣어봐서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네. When are you going to clean your room? When are you going to clean your room? 이제 슬슬 감정이 들어가시는군요. 네. 네. I swear I'm gonna clea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는 진짜 꼭 할게요, 엄마 맹세해요. 자, 밑에 원고 보지 마시고 감정을 실으셔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꼭 할게요. I swear I'm gonna clean this weekend. 자, 앞에 패턴과 뒤에 그 응용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잘 붙여가지고 원고 보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꼭 할게요, 맹세할게요. I swear I'm gonna clean this weekend. 네, 패턴 자체가요. 네. I swear I'm gonna 잖아요. 네, 그 다음에 clean this weekend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보세요. 패턴은 패턴 자체로 바로 튀어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연습해가지고. I swear I'm gonna, I swear I'm gonna 이런 식으로요. Yes. 해볼까요, 시작? I swear I'm gonna, I swear I'm gonna, I swear I'm gonna clean this weekend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Sure. I swear I'm gonna clean this weekend. I swear I'm gonna clean this weekend. You said that last week.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을 했잖니. But mom, I had so much homework. 하지만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네. 네.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AB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Oh, that's good. 우리 앞에 계신 두 분 한번 해보실까요? 마이크 좀 전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지금 저희 영어 날다 윙이 시작과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네. 마이크 잡으시고, 네. 스튜디오까지 저희가 풍납 영어 마을까지 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쭉 1회부터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점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된 점은요,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 생활 영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쓰는 표현, 구어체 표현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니까 활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자녀 부른 거 좀 활용 좀 해보시나요? 네. 잠깐 머뭇거리시죠? 네. 네. 자, 그럼 우리 두 분이 AB 대화를 하는데
자, 그 케일린 선생님이 먼저 우리말을 던지면 두 분께서 동시에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를 같이 쉐어 좀 하시고요. 네. 예야, 너 방 청소는 언제 할 거니? Sweetie, when are you going to clean your room? 이번 주말에 꼭 청소할게요. I swear, I'm gonna clean this weekend. 오, 오케이.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을 했잖니. You said that last weekend. 오케이. 하지만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I had so much homework. I had so much homework. 마지막에 또 이렇게 싱크로나이즈가 나가시네요. 자, 이제 두 분께서 원고 보지 마시고요. 감정을 넣으셔가지고 연기를 하셔야 돼요. 자, 어느 분이 A 하시고 B 하세요. 마이크 왔다 갔다 쉐어하시면서. 자, ready and action. Sweetie, when are you gonna clean your room? I swear, I'm gonna clean this weekend. You said that last weekend. Mom, I have so much homework.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기 전에 퀴즈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3분 전에 배웠던 표현이죠. 이번 주말에는 꼭 청소할게요, 맹세할게요, 가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but mom, I had so much homework. Number two, I swear I'm gonna clean this weekend.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전까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중요한 또 표현들을 준비했는데 한번 공부해보러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vacuum cleaner를 준비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홈쇼핑 같은데요. 이걸 발로 밟아주면. 왜 제 신발.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여러분, 진공청소기가 영어로 뭐예요? Vacuum cleaner. 발음이 조금 틀리셨는데요. Vacuum이 아니고요. Vacuum이에요. 네. 제가 그렇게 했나요? 네.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바퀌움이 아니라. 이게 우리 말의 모음에는 거의 없는 건데, 그 태권브이 할 때 V랑 A잖아요. 이것이 아와 어의 거의 중간 정도 발음이죠, 이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vacuum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B의 B가 아니라 그 태권브의 V이기 때문에요.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Vacuum. I think it's pretty good. 네. 윈니가 아랫니스를 깨물고, 너무 강하게 물지 마시고요. 아랫뉴스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윗뉴스는 발음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va 이거 올려도 발음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vacuum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Vacuum cleaner. Vacuum. 근데 케린 쌤, 네. 이 vacuum이 동사로 쓰이면 그 진공 청소를 하다라는 뜻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vacuum cleaner로 청소를 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그냥 vacuum이죠. 오, 그러면 방 청소, 방 진공 청소 좀 해라는 vacuum your room 이렇게 되는군요. 오. Correct. 자, 여러분 한번 동시에 해볼까요? 진공 청소기로 방 청소를 해라. 영어로 어떻게 돼요? Vacuum your room.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동시 참여형 한번 우리 액티비티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테이블 위에 페이퍼 타올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꺼내시는데요. 테이블 위에 누가 물을 지금 흘렸다. 그 흘린 물을 페이퍼 타올로 닦는 우리 한번 액티비티를 좀 해볼까요? 일단 물이 쏟아졌다고 상상을 하시고요. 그 물을 페이퍼 타올, 진짜 뿌리시려고요? 네, 페이퍼 타올로 닦고, 페이퍼 타올로 닦은 후에 짜잔!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잔! 역시 돌발 퀴즈, 여러분들. 저희가 예전 회에 짜잔이 영어로 뭔지 배웠거든요. 기억나시는 분은 손 드시면 저희가 특별 선물은 드릴 수가 없고. 자, 저기 마이크를 뒤로 좀 넘겨주세요. 네. 자, 짜잔이 형으로 와라. 와.
근데 Valhalla가 영어로 짜잔이었었잖아요. 네. 설마 오늘 그거 또 하는 거 아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물이 쏟아져 있네요 라는 표현이 There's spilt water. Spill, S-P-I-L-L은 무엇을 쏟다라는 동사인 거 다 아시죠? 네. 그럼 spilt 같은 경우는 쏟아진이라는 형용사형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과거도 spilt라고 하시면 됩니다. 스펠링 주세요. 어떻게 해요? S-P-I-L-T. 그러면 쏟아진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Spilt water죠. 네. 좀 부탁드릴게요. Spilt water. Spilt water. 그러면 저리 물이 쏟아져 있잖아. 영어로. Spilt water. Uh-huh, correct. There's spilt water. 조금 어떤 어머니들은 잘하시고 어떤 어머니들은 옆에 분들 좀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긴장 푸시고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ere's spilt water. 시작. There's spilt water. 자, 그럼 그다음엔 우리가 키친 타월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네, 키친 타월은요, 페이퍼 타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et a paper towel. Get a paper towel.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이기 때문에 get a paper towel. 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한 장이 아니라 많은 여러 장을 갖고 올 때는 get some paper towel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한 장만 꺼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Get a paper towel. Get a paper towel. 오케이. Okay. 그 다음에는 닦으셔야겠죠. 그래서 wipe it. Wipe it. 와이프는 그 부인은 아니죠? 네, 그 경우는요. P하고 F의 발음의 차이인데요. Wife 하면 부인이라는 뜻이고요. Wipe 하면 닦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짜잔을 또 배워볼게요. 타다! 뭐? 뭘? 자, 여러분들 버스가 왔습니다. 타다는 아니죠? 발음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스펠링도요. T-A-D-A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T-A하고 우리가 이 줄을 긋는다고 하죠, 하이픈. 줄을 긋고 그다음에 D-A죠. 네. 발음은 어떻게 돼요? 타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영선생님.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선수란다. 가수 케일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탓!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생일 잔치 파티 때 자, 엄마가 무슨 선물을 갖고 왔는지 봐봐. 짜잔도 좋지만 영어로 하실 때는 뭘 쓰면 된다고요? 그렇죠. 자, 네.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그 액티비티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케일린 선생님이 어떤 그 영어로 그 오더, 오퍼레이션 그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네. 네. 어머, 저기 물이 쏟아져 있네요. There's spilt water. 아니, 진짜 이렇게 가르치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 물이 쏟아져 있네요. There's spilt water. 키친 타월을 가져오세요. 한 장만. Get a paper towel. 닦으세요. Wipe it. 짜잔. 아유, 자 이거를 2배속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퍼 타월 안 들고 계시는 분 계신데 좀 두세요. 네. 네. 어 저기 물이 쏟아져 있어요. Get a paper towel. 키친 타월을 가져오세요. Get a paper towel. 닦으세요. Wipe it. 짜잔. 짜잔. 네, 잘했습니다. 박수.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패턴은 영어로 뭘까요? 감정을 좀 넣으셔서 아, 맹세할게. 꼭 할게. I swear I'm gonna. 자, 노래를 우리가 두 가지 패턴 할 건데요. 하나는 꼭 청소할 거야. 좀 감정을 넣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나 꼭 청소할 거야. I swear. I'm gonna. 어 역시 어머님 주먹까지 불 꽂으시면서 자 주먹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왠지 MT인 것 같아요. 나 꼭 청소할 거야. I swear. I'm going to clean. 두 번째 뭐 할까요?
I swear I'm gonna call you. 아니, 왜 오빠한테 전화 안 했니? 오빠, 꼭 전화할게. 내가 맹세할게. 좀 드시고. I swear I'm gonna call you. 그렇죠. 이거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시는 그런 코너죠. 이번 코너의 제목은 뭘까요? Wing it, 무엇이든 오케이, 게시판. 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막 몸이 근질근질했는데요. 네. 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이크 드시고. 아, 기분이 좀 어떠세요? 많이 영어 좀 그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뭐 는다기보다는 여러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재미도 있고요. 예,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도 있고. 정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정말 사실이죠.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청소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잡동사니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잡동사니가 영어로 뭔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 배우면서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들이 참 그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느껴지시는 게요. 잡동사니가 무엇일까요? 여쭤보셨는데 바로 뒤에 분들은 펜을 꺼내신 다음에 적고 계세요. 필기 준비. 네. 영어로 뭐예요? 잡동사니는요, 이제 쓸모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junk라고 하시면 돼요. J-U-N-K. 우리가 그 별로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있죠? 그런 걸 junk food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junk라는 단어가 그런 뭐 필요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케일린 선생님, 네. full sentence로요. 이 잡동사니를 치워버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Throw away the junk. 자, 아들 또는 따님이 지금 그 예전에 뭐 이제는 쓰지도 않는 장난감을 이만큼 갖고 있어 지금요. 얘야, 그런 잡동사니는 이제 버리라. 버리는 건 어떻겠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row away the junk. 왜 이렇게 throw away junk 하면서 케일린 선생님 눈치를 이렇게 보세요? 자신감 있게. 자, 잡동사니는 버려, 얘야. Throw away the junk. 오늘 배운 표현까지 쓰면 되잖아요. 얘들아, 잡동사, 얘들아, 얘들아. Sweetie. 잡동사니는 버리는 게 어떻겠니? 시작. Sweetie, throw away the junk. 여기서 아이의 대답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엄마, 엄마. 잡동사니는 꼭 버릴게요. 맹세할게요. I swear I'm gonna throw away the junk. Uh-huh, very good.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우리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ID DKSQHTKD5441님. 저는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해요. 제가 하는 잠꼬대를 들을 수 없으니 확인은 안 돼요. 하지만 툭하면 옆에서 제가 잠꼬대를 했다고 하네요. 잠꼬대를 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잠꼬대는요, 잠을 자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sleep talk 이라고 하시면 돼요. 재밌죠? sleep talk 자체가 잠꼬대하다라는 동사예요. Do you sleep talk? I don't know. 근데 제 동생 말로는 저랑 대화가 가능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I sleep talk. 저는 자면서 잠꼬대를 심하게 해요. Oh, really? 네.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자면서 오빠는
영어로 생각하면 머리가 지겹지. 여러분들은 Do you sleep talk? 잠꼬대 하세요? 아, sleep tight 하신다고? 오, 오, sleep tight. 아주 잘 자다라는 뜻이죠. 어, 이왕 말씀하신 김에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까지요. 네, 네. sleep tight 하고 잘 자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sleep tight라는 뜻이요. 원래는 유래가 정말 재밌어요. 이전에 매트리스가요, 이렇게 묶었었대요, 양쪽으로. 네 코너를 이렇게 묶어서 매트리스를 올렸다고 해요, 침대가. 그래서 그게 꽉 묶여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잘 자잖아요. 그래서 sleep tight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sleep tight는 그 잘 자란 말인데요. 보통 연인들끼리 많이 쓰죠. 뚜루뚜루 자기 잘 자. 아니 sleep tight. 그러니까 친구끼리 쓰면 약간 어색한 편이 되는 거죠. 장식아 sleep tight. 네. 네, 글쎄요 남자들끼리 사용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여자들끼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것과 같이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성실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어우, 이제.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패턴은 뭘까요? I swear I'm gonna. 이거는 통째로 외우세요. I swear I'm gonna 까지요. 꼭 할 거야. 랭시할게. I swear I'm gonna. 자, 주먹 드세요, 여러분들. 나 꼭 청소할 거야. I swear I'm gonna clean. 내 꼭 전화할게. I swear I'm gonna call you. 자, 우리 노래 부르면서 맞춰볼까요? I swear I'm gonna clean. I swear I'm gonna clean. I swear I'm gonna clean. I swear. <웃음> 뒷머리도 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그 시청자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 퀴즈에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YB는 이게 되겠죠? YB 여러분? 자, 대동상 연기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YB 시작! 아니, YB. 맞춰서 와이피라 와이피라 와이피라